지난 18일 오후 대만 동부 화롄 푸아리안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해 대만 전역이 크게 흔들린 가운데 19일 오전까지 여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대만 중앙기상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분께 화롄에서 리히터 규모 6.1 위 본진이 발생한 이후 이날 오전 8시 1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3.0, 4.1 규모의 추가 여진이 발생했다. 여진이 생긴 곳은 모두 본진의 진원지에서 가까운 곳들이다. 진원지 인근의 진도가 7까지 올라가는 강력한 지진으로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한 대만 전역에서 17명이 부상하고 재산 피해가 속출했지만 다행히 사망자 발생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작년 2월 화린을 강타한 규모 6.0 위 지진 때는 건물이 붕괴해 17명이 사망하고 280명이 부상한 바 있다. 대만에서는 작년 2월 지진 때와 달리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린 사례가 없어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인명피해가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